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 경남의 우리의 선수 황일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기 소감 한번 짧게 부탁드릴게요. 오늘 날씨도 되게 덥고 유료 관중도 많이 들어오고 또 홈에서 이렇게 3연승 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오늘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네, 지금 또 경남이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3연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희가 지금 선두권이랑 승점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꼭 이겨가지고 선두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정말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. 또 우리 황일수 선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스피드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혹시 이 스피드의 비결이 있을까요? 지금 좀 뭐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스피드를 최대한 안 떨어뜨리려고 뭐 따로 뭐 운동 같은 거나 먹는 거 최대한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. 네, 이렇게 또 스피드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. 오늘 또 환상의 듀오죠. 백성돈 선수와의 정말 멋진 골을 만들어줬는데 혹시 가장 이때까지 경남에서 마음에 드는 골이 있었을까요? 아무래도 그 안양전 첫 경기죠. 그때 저희 팀이 첫 승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그때 때마침 제가 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억이 남습니다. 네, 정말 계속 멋진 모습 보여주는 우리 황일수 선수인데요. 또 우리 경남FC 팬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지금 유감 중이지만은 아직 못 들어오는 팬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혹시 다른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저희 경남팀이 초반에는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와서 많이 실망하셨을 건데 지금은 뭐 정상궤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같이 경남FC를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경남FC 화이팅! 화이팅!